The autumn foliage is an amazing sight in itself. It creates a perfect scenery alongside the clear skies. Even the cold, brisk air feels perfectly romantic. Well, today's guest for Star Lounge is an actor who is very much like the autumn season. Without further ado, here's today's guest of honor. 안녕하세요. 가을하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분이죠. 배우 이필모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필모입니다. Actor 이필모 can pull off strong and stern, as well as soft and friendly. He causes a sensation every time on the small screen. This April, the drama Emergency Couple came to an end, and he's been on a break ever since. But now we've waited long enough for his return. He's undergoing an acting transformation once again through the new drama Pinocchio. 지난 봄까지 드라마 응급남녀로 활동을 하셨어요. 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배역이었죠. 그렇죠. 네, 이제 한 계절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새는 드라마 이제 피노키오 촬영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편하게 이렇게 참 밖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네요. 아무튼 앞으로 한 1월 한 중순 이후까지 꾸준히 아무튼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뵐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 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노키오가 이제 원래는 동화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면 이제 코가 이렇게 길어지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티가 확 나는 사람. 그래서 포커페이스가 없는. 네네. 그런 사람이 직업은 기자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드라마로 한번 다뤄보자 했던 게 처음 동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진실을 추구하는 쪽 혹은 뭐 성공이나 어떤 야망을 추구하는 쪽 뭐 이렇게 그렇게 나뉘나요? 뭐 예, 나뉘어서 아마 드라마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필모 씨 뵈면 좀 이게 따뜻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준비하면서 좀 고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조금 이제 진정성이 있는 역할이니까. 쪽으로 뭐 아무튼 인물 설명에 잘 웃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잘 웃질 않는다. 오. 이 사람이 웃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은 제가 잘 웃는 사람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조금 조금 힘들긴 하죠. 이필모 began his career as an actor through the 1999 movie Shiri. Since then, he received a positive review for his natural acting in many small-screen productions. In particular, he showed a friendly image through weekend dramas and bewitched his female fans.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쾌하면서 또 귀여운 아들 역할을 많이 소화해내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 또 그렇죠. 사랑을 믿어요 등등. 그렇죠. 네. 이런 역할로 러브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제가 했던 그런 그 며느리 뭐 솔약구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코믹한 것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평상시에 좀 그런가 봐요. 막 장난도 막 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좀 되게 진지하게 뭐 이렇게 좀 이런 공존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작가님께서 그 캐치를 잘 하시고 네. 보시고 그런 역할을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어들만 달라졌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성품하고 비슷한 어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좋게 포장을 예. 네. 그런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아 너랑 비슷하다 이런 거의 뭐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네. 평상시 모습하고. 네네네. 근데 웃긴 건 또 이래요. 빛과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그치. 뭐 그야말로 막 무슨 얼음이 막 쭉쭉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것도 역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너무 동화돼서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 잘 보고 계신 그러셨던 분들도 많고
약간 웃긴 에피소드인데 저희 동네에 이제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셔. 제가 그 당시 빛가그림자 한참 할 때예요. 근데 제가 위치가 되게 있죠. 청와대 이제 2인자니까. 그렇죠. 촬영이 끝나고 그 1대9 가름마를 이렇게 하고서 촬영 끝나고 1대9잖아요. 그 1대9 가름마 딱 하고서 정장만 갈아입은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갈아입은 상태로 이제 사람들하고 회포를 풀러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모습으로. 네, 그 집에 오픈하자마자인데 네. 그 사장님 나이 좀 드신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주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일렬로 쫙 서서 인사드려. 설마 90도로 진짜? 이렇게 쫙.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오. 그만큼 이제 드라마에 심취하고 계셨던 거죠. 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이니까 네. 또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할 직업은 아니구나. 그럴 때 이제 느끼죠.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도 같이 90도로 이제는 좀 어떻게 함께. 네. 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필모 씨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큼 은금남녀라는 작품은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셨을 때 그 작품에서 내가 한 연기 어떤 의미로 남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가지에 되게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은금남녀의 국치프라는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방식,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방식을 벗어난 이제 그 사람만의, 그러니까 내가 아닌 국치프의 사랑의 방식을 내가 잘 표현해야겠다. 그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치프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좀 무뚝뚝하죠. 겉으로 봤을 때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막 뛰어왔는데 갑자기 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왜 왔어? 이런 거죠. 왜 왔어? 뭐 막 뛰어왔는데. 네. 뭐 이런 게 이제 국치푼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제가 설레이는 건가요? 이제 국민 사회보다는 국민 남친, 국민 남편으로 불리고 싶다. O 아니면 X. 5, 4, 3, 2, 1, GO! 네. 아, 네. 왜요? 이제 국민 사회는 별로?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아 그냥 웃죠. 네, 네. 이제 좀 이제 어떤 사위의 느낌보다는 이제 남자의 느낌이 더 네, 맞는 게 아니냐 싶어서. 네. 사실 연기보다 노래에 조금 더 자신 있다. O 아니면 X. 아 이거 또 카운트다운 해야 되나요? 5, 3, 2, 1. 아, 아 그건 아니세요. 네. 아무래도 연기로 인정을 받으셨고.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노래도 되게 좋아해서. 네. 네. 제가 축가도 많이 부르거든요. 또 드라마 OST 참여하시고 최근엔 또 사운드 오브 뮤직 주연 캡틴 원 트러블로 네, 아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뮤지컬은 원래 그 전공이었으니까요. 그거를 제가 놓지 못하겠어요. 놀 필요도 없고 그렇네요. 네, 네, 네. 네. 그게 또 무대가 주는 색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배우로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배우로서 뭐 할리우드가 될 수도 있고 일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어떤 역할이 욕심이 나세요? 안 해본 거 좀 성공하고 이렇게 밝은 뭐 플러스적인 느낌의 어떤 직업이 있다면 네. 양이 있으면 또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반대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여지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의사 역할도 하셨고. 저는 드라마에서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서울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맡으면 나는 서울대 나왔어. 사랑을 믿어요는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어디 나오셨어요? 버클리. 유시 버클리? 네, 버클리 나왔어요. 버클리야, 명문 대학교. 버클리에서 10년 있다가 네. 공항에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아, 맞아요. 공항에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 첫 시. 기타 하나 메고. 와, 명문대 몇 번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했다 하면 항상 이렇게 고학력, 잘 살고. 반대의 이제 이미지를 소화해보고 네, 싶으세요. 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아, 벌써 끝이에요, 근데? 네, 벌써 끝입니다. 네. 네. 저 인터뷰가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뭐 좀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름 편안하게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편안한 제 얘기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라도 또 얼굴 또 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네, 맞아요. Actor Lee Pirmo is known for his gentle personality and bright smile. We hope he delivers his good vibes to everyone through many productions, and Showbiz Korea will root for his acting in the new drama Pinocchio. 참 쉽지 않은 사람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해 나가면서 그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고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라운지는 좀 이렇게 좀 발음을 예, 발음 제대로 해주시는 게 준비됐어요. 가볼까요? 오케이. 네, 여러분부터 쭉 네. 한번부터 쭉. 여러분, 스트라운지로 안 돼요. 이거 웃기다. 야, 이거 웃겨. 여러분, 스트라운지로 놀러오세요. 안녕. Come on. Come on.